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평을 좀 하자면 예년과 비슷했는데 난도는 훨씬 더 쉬웠습니다. 난도는 좀 쉬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한 가지 딱히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문제 현황을 한번 보세요. 문법 순수 문법을 다루는 것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맞춤법 하나, 표준어 규정 하나. 그리고 고쳐쓰기가 있거든요. 고쳐쓰기도 문법에 본다고 하면 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문법이라기보다는 지문독해 쪽에 가깝습니다. 라고 해서 골이 묶었습니다. 강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문법은 두 문제다. 보면 시 하나, 소설 하나, 시조 하나, 한자 둘, 어휘 하나 이렇게 냈거든요. 문제는 얘죠. 비문학 지문독해가 무려 12문제입니다. 근데 지문독해를 풀다가 보면 시간이 어쩔 수가 있을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권에 든 사람은 20분 정도에 풀 수는 있었겠지만 합격권에 들지 않은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읽고 푸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단 지문의 길이는 짧았습니다. 아주 짧았고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이가 길어봐야 열 몇 줄밖에 안 돼요. 그 길이도 짧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문이 길이가 다 짧았고 난도가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항상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보면 풀고 나서 이렇게 해설을 할 때 최고 난도 많으면 5개 적으면 한두 문제를 찍어주거든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변별력을 좌우할 거면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없었어요. 변별력을 좌우할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자면 합격권에 다가간 학생으로 따지면 난도가 높은 초고난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험생 기준으로 보면 한자는 항상 어렵죠. 항상은. 근데 한자 사자성어도 쉬운 것들만 됐고요. 쉬운 것들만 됐고 한자가 특히 이걸 물어봤거든요. 기록할 기자였거든요. 이 글자를 읽을 줄 알아? 라는 거였기 때문에 강사들마다 가장 어려웠을 거다라고 말한 게 있다면 한자 문제 욕을 끄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시험과 달리 기록할 기자를 물어봤다는 자체는 이걸 추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물어봤다는 것은 난도를 좀 쉽게 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난도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까다로운 것은 뭐야? 시간이 좀 걸렸을 수가 있다. 그렇죠? 나머지는 왜 어렵지 않았냐? 답이 둘 중에 하나 애매하다 이런 게 없었어요. 답이 다 딱딱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쉬웠던 거죠. 시간이 약간 걸리는 것 빼놓고는. 알겠죠?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사항이 있는데요.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이 지문 독해에서 뭐 문단 순서도 있고 화법도 있고 장문도 있고 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 내용 일치해? 라는 내용 일치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무려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 문제에서 7문제는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빨리 읽고 푸는 게 핵심이었다. 알겠죠? 그 외에는 뭐, 어려운 건 없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지문의 내용이요. 지문의 내용이 3년 전부터 보면 올해 3년차 보면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초창기에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는 AI 인공지능 올해는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가장 핫한 건 뭐예요? 챗GPT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뭔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은 과학 지문, 철학 지문 내 안 내? 안 내잖아요. 수능과 달리. 근데 방금 말했던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철학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상식이죠. 이해 돼요? 그래서 이거 많이 쓰고 있는 이 단어가 뭔지 알아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알았으면, 메타버스가 뭔지 알았으면 읽는 데는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빨리 풀 수 있죠. 이해 돼요? 그리고 어려운 난도 지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도 공무원 시험에서 비문학 지문이 이제 그런 식의 그 해에 가장 핫했던 단어나 많이 썼던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 정도를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 대부분 난도가 평이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뭐 잘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 이렇게 오답을 할 때만 유형 설명과 정답인 줄만 간단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 차라리 푸는 요령을 가르쳐 줄게요. 빨리 푸는 법. 그렇죠? 빨리 푸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해양 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 원래 이 문제는 해양 오염을 주제로 그랬죠. 이게 수능 지문이었다면 해양 오염을 주제인데 1, 2, 3, 4 중에 해양 오염과 관련되지 않은 게 하나 있으면 일단 빠져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은 그렇게 까다롭게 내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 걸리잖아. 이해 돼요? 이거를 다 읽으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잖아. 이거를 빨리 푸는 방법을 보시면 조건을 지켜야겠잖아요. 조건을 보면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하라. 생활 속 실천 방법. 거기 밑줄 채야죠. 밑줄.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을 줬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네. 뭐 조건이죠? 서리적 표현. 그 뭐가 있어? 비유적 표현. 그러면 요거를 생각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늦게 풀지. 내가 말한 게 뭐냐면 안 늦고 풀어야 된다니까.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하라 그러면 내용을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돼. 읽어보면 시간 걸리잖아. 이거죠. 서리적이라는 것은 서리법 배웠죠. 평소문이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 의문문 형식으로. 의문문 형식으로 바꾸는 게 서리적 표현 아닌가?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은 뭐가 있어? 주교법, 온유법, 의인법이 있다 하지 않았나? 다른 여섯 가지가 더 있지만 중요한 것이 이걸 무기를 들고 덤벼들어야죠. 읽지 말라고. 1번을 보면 딱 봐도 의문문이 있나 없나? 없죠. 그러면 서리법이 없죠. 의문문이 없잖아. 2번 딱 봐도 의문문이 있나 없나? 없지. 근데 3번과 4번이 물음표가 두 개가 있지. 그러면 3번, 4번 중에서 풀어야겠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읽고 푸는 거죠. 이해 돼? 그 다음에 비유적을 고르든지 생활적 시범을 골라야 되는데 3번을 보면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의문문 나왔죠. 의문 나와서 서리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피서객들의 양심이 머리를 양심이 둥글고 있대. 양심이 양심을 쓰레기를 양심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의문법으로 됐잖아. 그리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 돼. 생활 속 실천 보면 돼, 안 돼? 되죠. 근데 4번은 뒤에 보세요.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무릎에 들어가잖아. 그 다음 봐봐.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하라 그랬죠. 정부에서 하라고 했어. 그러면 생활적 실천 방법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죠. 이런 거를 보고 빨리 풀었어야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좀 이것을, 이 문제를 푸는데, 뭐 1분 이상 걸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2번입니다. 다
다음 대회에 나타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백팅장 대화가 있고 고대리, 임대리가 대화를 했죠. 문장은 짧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이면요. 짧은 문장이면 한 방에 읽으셔도 돼요. 짧으니까. 근데 빨리 풀고 싶다. 뭐 1, 2, 3, 4를 잠깐 보면 1번 백팀장은 뭐라겠고 2번 고대리는 뭐라겠고 3, 4번에 임대리는 뭐라겠다.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읽어봐야 되죠. 근데 글이 짧았죠. 몇 줄 안 되죠. 읽어봅시다. 백팀장이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그랬습니다.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랬습니다. 자, 백팀장은 밑에 1번 보세요. 백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자신의 바람을 전달했나요? 있죠. 뭐라겠어?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라고 자신의 바람 의견을 제시했죠. 근데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냈나요? 전혀 안 드러냈죠. 바로 답이 1번입니다. 그럼 뒤에는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유대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게시판에 올린 게 좋겠어요. 그 이유는요. 뭐 같아서요. 그냥 근거야. 지 생각이죠. 지 생각이 지금 유대감은 아니죠. 유대감이 뭔지 알아요? 유대감. 감은 감정이죠. 소속 사람들이 같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 생각이잖아. 같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설령 그걸 놓쳤다 하더라도 2, 3, 4번은 다 맞는 말이죠. 답이 1번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입니다. 3번을 보시면요. 관용 표현이 나왔네요. 원래 이 관용 표현이 4개 중에 3개는 알더라도 하나는 어려워하지 않나? 근데 냈다? 진짜 있어서 쓰는 쉬운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쉬워버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 홍역을 치렀다 라고 했습니다. 홍역이 전염병이죠. 아이들 아기 때 걸리지 않나? 그죠? 열나고 막 이런 거잖아? 감기 증상 비슷해가지고. 그죠? 근데, 아, 그의 회사는 작년에 노사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홍역을 치렀다 뭐야? 어려움을 겪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두 번째, 잔뼈가 없다. 많이 들어봤지? 잔뼈가 없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다. 잔뼈가 굵은 분이야. 니은 뭐라 그랬어?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 일에 익숙하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세 번째,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차가 밀려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단 말은, 여기다 적어볼까요? 입추가 무슨 입자 이게? 설입자죠. 추자는 무슨 입자? 송곳? 추자 아닌가? 그죠? 낭중지추할 때. 그죠? 입추에 여지가 없죠. 여자는 무슨 여자요? 나물 여자죠. 지자는 땅 지자죠. 막 이렇게 있거든. 사업들 하도 많아. 근데 송곳을 세울 만한 남는 땅이 없어. 빽빽해가지고. 송곳을 세울 만한 남는 땅이 없다고. 그만큼 꽉 찼다는 뜻 아닌가? 그만큼 꽉 찼다 그랬어. 그래서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차가 밀려서 입추의 여지가 없었어.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꽉 찼다 그 말이에요. 빽빽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도 이상한 말이죠. 이 말은 입추의 여지가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뜻이라잖아. 전혀 엉뚱한 말이죠. 그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어깨를 달았냐다? 아, 비슷한 쥐를 갔다? 이런 뜻이죠? 그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4번도 빨리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문단 순서를 바꿀 때 주로 강하다라 4개지 않나? 3개만 했죠. 많이 피해를 해준 겁니다. 알겠죠? 자, 뭘 보고 풀어야 되느냐? 가나 다를 봐야 되잖아. 가나 다를 보면, 가는 기업들은 그랬죠. 이거 힌트가 돼야 하는데.
표제가 안 되지. 2번, 그런 상황에서 기업은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해 돼요? 세 번째 보세요.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으로 요거 있네요. 요거 밑줄이죠. 푸는 방법 봐봐.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야. 누구의 노력이야? 기업의 노력이야. 그러면 다의 앞에는 기업의 노력이 나와 있는데 기업의 노력이 딱 하나밖에 없지. 그게 뭐예요? 카잖아, 카. 카가 기업의 노력이잖아. 그러면 다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다 앞에는. 가가 나와야지. 그럼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3번. 항상 두 개가 나온다겠죠.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 중에서 나가 어디로 가냐 그 말이지. 자, 그런 거 보면 맨 처음 봐볼까요? 맨 처음에. 이게 왜 맨 처음을 봐야 되냐면요. 그래서 가, 나, 다 순서를 바꿔라 했는데 앞에 어떤 글이 있었잖아. 그러면 그 글이 힌트가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미 재작년에 빅데이터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그 빅데이터가 뭔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버스 타고 내릴 때 항상 뭐 하라겠어? 찍고 내려야겠잖아. 누구를 위해서? 재정 발전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찍으라는 거야. 탈 때는 안 찍을 수가 없죠. 근데 왜 내릴 때 찍어야 돼? 빅데이터 자료를 적용해 줘야 되니까요. 알겠죠?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가치를 받아 기업들이 빅데이터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여기에는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지. 어떤 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안 받아들이는 걸로? 빅데이터 가치를 받아들이는 걸로 바뀌었지. 그게 가로 이어지냐 아니면 나로 이어지냐 그 말이에요. 딱 봐도 가로 이어져야겠지. 왜? 그래서 기업들은 주어입니다. 맨 마지막 마케팅 조사를 해온 거지.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가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아니고 2번이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김승욱의 무진기행이네요. 무진기행은 줄거리도 막 이야기했는데 내가 말했죠. 줄거리도 막 이야기해주고 무지풀이도 했지만 소설에 나오면 그냥 수필이라고 생각하고 풀어 하지 않았나? 그죠? 이것도 말이 문학이지 그냥 내용 일치라기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무진에는 명산물이 뭐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무진에는 명산물이 별로 없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히 아는 걸 찾으라 그랬잖아. 명산물 없죠? 라고 했어.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별게 없지요. 아!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무진에는 명산물이 없죠? 그러니까 별게 없죠? 그랬습니다. 대화가 무진에는 명산물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끝났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이상스럽거든요. 명산물도 없는데 유명한 것도 없는데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그랬죠. 그러면 100억도 아닌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거 아닌가? 이해 돼요? 3번도 맞는 말이죠. 쭉.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근데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해놓고 그걸 뭐라 하겠어? 안개라겠죠. 야, 안개가 명산물이 될 수가 있냐? 사람들 대화에서는 명산물이 없다겠어. 근데 나는 명산물 없는 게 아니야. 안개가 명산물이거든. 지 생각이죠. 그 어디가? 야, 대전의 유명한 게 뭐야? 안개요. 맛있는 놈이죠. 아, 명산물 특산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지 생각이죠. 4번을 보세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 명산물? 아니죠. 남들은 인정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누구나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4번은 아예 틀렸죠. 이해 돼요? 이것도 시간을 많이 걸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림 그리지 마라. 그림으로 있어. 6번입니다. 사회서 겁니다.
사회성어 1번 각주구 뭐죠? 각자는 새긴다 뜻이죠. 주는 뭔데요? 배란 뜻이지. 구는 뭐야? 구한다 그 말이죠. 검은 뭐야? 칼이지. 배 타고 가다가 칼을 빠뜨렸는데 배에다 새겨놓은 거지. 멍청한 거 멍청한 거? 멍청한 거. 어리석은 거지. 근데 어리석은 것 중에 배가 위치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환경이 변했는데도 고집하는 어리석음이야. 다시 각주구금 어리석은 건데 어떤 어리석냐면 글자를 몰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 세상을 몰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 배 위치가 변했잖아. 환경이 변했는데 하는 어리석음이잖아. 누구나 알고 있었지 않나 이거? 그죠? 두 번째는 뭐야? 권토중내죠. 말 권자지. 만다는 거야. 김밥을 만다 할 때 말. 토는 뭐야? 흙토자지. 권토라는 것은 흙을 만다. 흙먼지를 일으키는 거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중자가 무겁다가 아니고 해서는 다시 중복 중복 중이적 표현할 때 다시 쳐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한번 패했던 사람이 다시 어쩐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오면 이런 뜻이죠. 좋은 말은 좋은 말. 긍정적이죠. 3번입니다. 와신상담. 와자는 뭐야? 누웠다 그 말이지. 신은 뭐야? 섭, 장작. 장작이 누워있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지. 상담, 상, 맛볼 상자입니다. 담은 뭐야? 쓸개담. 쓸개, 쓰듯 쓰죠? 쓸개를 맛보고 있습니다.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와신하고 상담을 하면서 뭐 하려고? 복수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참고 견딤이지. 좋은 말은 좋은 말. 좋은 말 참고 견디는 거니까. 4번입니다. 침소봉대입니다. 침은 뭐야? 바늘이지. 소는 작다지. 봉은 뭐야? 몽둥이. 대는 뭐야? 큰 것.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처럼 생각하는 거지. 작은 일이 크게 떠벌리는 겁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좋은 거 두 개, 안 좋은 거 두 개 아닌가? 사자성은 뜻이 중요하다겠죠? 긍정의미와 부정의미를 봐야 되잖아. 가로치는 거 볼까요?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실을 뭐 하거나 그랬지. 별거 아닌 것을 크게 떠벌리거나 이거 아닌가? 다 몇 번이야? 4번밖에 안 돼요. 7번은 작자비상의 사설 시조죠. 누가 썼을까? 당연히 평민이 썼겠죠. 그죠? 이거 별거 없어. 그냥 시조에서는 아랴 쓰임만 잘 읽으면 되지 않나? 첫 음절일 때는 아로 해석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로 해석하면 돼? 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그죠?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 이랬습니다.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 그러니까 어이 어찌 못 오던가 어찌 못 오던가 무삼일로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아, 와야 되는데 왜 어찌해서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했지. 1번 동일구조 반복했어 안 했어? 했지. 못 오던가 못 오던가.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왜 못 오냐 그 말이야. 무슨 일로 못 오냐 그 말이야. 와야 되는데 답이 바로 1번이었습니다. 2번 빨리 푸는 방법하고 있습니다. 날짜 수를 대조하여. 날짜 수가 있나? 있긴 해. 맨 마지막 보세요. 한 달이 서른 날, 서른. 날보러 하루. 서른과 하루 날짜가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대조일까? 대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서른 날이면 많은 날이지. 하루는 짧은 날이지. 대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와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뜻이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죠. 그래서 엉뚱한 말이었고요. 3번 동일하고 이를 연쇄적 밑줄. 연쇄적이란 말은 무슨 법이라는 얘기지? 연쇄법이란 뜻 아닌가? 그 다음 나이라야 뭐야? 나이란 건 무슨 법이야? 외거법이라는 거 아닌가? 연쇄법과 외거법 나이를 감정의 기복? 감정이 기복이 심 감정 기복은 우울했다가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기뻤다. 이 기복이 심한 거잖아. 기복이 심해요? 일관되고 있죠. 일관되고 있죠.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앞에 두 개는 맞냐는 좀 읽어볼게요. 좀 이따. 지금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 단계적으로 공간 축소?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했냐?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너를 만났을 때 희망인가? 끝까지 희망 아니죠? 만나 못 만나? 못 만나고 있죠? 괴롭죠? 아쉬움을 토로하고 서러움 표현한 거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 원망하는 거 아닌가? 답이 몇 번이야? 1번. 1번입니다.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빨리 푸는 거야? 안 읽고 푸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읽어봅시다. 어이 못 오던가? 어찌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여기서 너는 누굴까? 님 아닐까, 님? 사설씨니까, 팩맨이니까.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삼고. 무쇠, 무쇠. 써볼까요? 무쇠로 성을 쌌습니다. 무쇠로 성을 딱 쌌어요, 무쇠로. 쇠, 쇠.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 성을 쌌습니다. 성 안에 담, 성 안에 뭘 쌌어? 담을 또 쌓은 거야. 담 안에 집을, 담 안에 뭘 지었어? 집을 지었어. 집 안에 뒤져놓고, 집 안에 뭘 집어넣었어? 뒤져놓았어. 뒤주 안에 또 뭐 넣었어? 괴를 또 넣었어. 이해 돼요? 뒤주 안에 괴를 넣고, 괴 안에 너를, 그 안에다가 너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너를 결박하여 묶어서, 이해 돼요? 놓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 놓고, 괴, 뒤주, 집, 담, 성으로 딱 싸본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래서 못 오냐, 그 말입니다. 배목글쇠, 외글쇠, 용거북, 자물쇠로 숙이숙이 깊숙이 잠갔냐? 니 어찌 그리 안 오냐? 이해 돼요? 그러면 연쇄법 있어 없어? 있잖아.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뭐하고 그죠? 외글법 있어 없어? 그거는 있었네요. 그 다음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했나? 맞아 맞아? 그러네. 그러면 정강법이네. 그리고 정각법도 어디에 들어가니까? 점축법이 들어가니까 점축법이 해도 되네. 당연히 반복법도 되겠네. 대꾸도 되겠네. 이해 돼요? 그러네. 한 달이 마지막 보세요. 한 달이 서른 날이냐? 한 달이 서른 날이냐?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 한 달이 서른 날인데 왜 날 보러 오는 하루도 없냐 그 말이요. 안타깝잖아. 한 달 동안 날 보러 오는 하루도 못 내냐 이런 뜻 있잖아. 님이 안 오니까 너무나 임에 대한 원망, 서러움 표출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론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딱 봐도 1번이었잖아요. 이게 이번 시험에 쉬웠던 게 뭐냐면 논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선지가 아예 쫙쫙 틀려가지고 이해 돼? 오히려 해설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 버립니다. 이 씨가 그런 뜻이었나? 돼버린 거야. 이해 돼요? 원래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되는데. 알겠죠? 8번입니다. 졸지 마세요. 8번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간 말로 적절한 겁니다. 이것도 의외로 쉬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선지를 잘 볼까요? 가에 들어갈 말은 몇 개밖에 안 돼? 두 개밖에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나에 들어간 것도 몇 개밖에 안 돼? 두 개밖에 안 돼. 그니까 쉬워버렸죠. 선지를 쉽게 냈어요. 네 개 중에 네 개가 다 선지가 달라버리면 짜증나잖아. 이해 돼요? 그리고 가로에 들어갈 말은 바로 앞에만 읽으면 되지 않나? 자, 가에 가로 볼까요? 우리가 모호에 없는 외국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건 이유는 뭐였기 때문이지. 그러면 그 앞에를 읽어봐야지. 그 앞에 문장 보세요. 이렇게 발음 내어 습득하면 그 다음 보세요.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랬지.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 버렸어요. 자동화되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외국어 모호에 있는 외국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거지. 우리 음성에 자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1번 가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음성이 자동화되고 이걸 찾아야 되지. 훈련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가로친 거. 마지막 문장.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차적 일증해.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대. 의지와 관계없대. 그러면 의식적인 거야, 무의식적인 거야? 무의식적이지. 훈련이 아니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야? 1번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9번입니다. 한글 맞춤법인데요. 무정하다를 줄여서 무정타, 섭섭하지를 섭섭지, 선발하도록을 선발토록, 생각하건대 생각한대 그랬지. 요거는 뭐야? 앞말이 뭘로 끝나면? 울림소로 끝나면 거센소로 적는 거고, 앞말이 안 울림소리면 예사소로 쓰지 않나? 참고로 모음도 울림소로 해야겠지. 그러면 무정타, 무정, 이응받침이니까 울림이지. 이게 타 맞아, 안 맞아? 맞고. 섭섭은 비읍받침이지. 안 울림이지. 그럼 치가 아니고로 써야 돼. 지를 써야죠. 선발은 선발, 리얼이지. 울림소리지. 그럼 뭐야? 토록이죠. 생각, 기억 안 울림이지. 그럼 뭘 써야 돼? 건대를 써야죠. 그게 다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한자가 이거죠. 이거 뭐였어? 기억이에요, 기억. 추억이 아니고. 이게 돼요? 네. 추억일 때는 쫓을 주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도착 보면 이를 또 붙을 착. 알겠죠? 두 번째 불상은 뭐야? 부초불 모양상. 3번의 경지는 지경경 땅지. 알겠죠? 4번은 추억이 아니고 뭐다? 기억입니다. 기억. 이 한자를 냈죠. 그래서 한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답은 4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하는 걸 적절하는 것.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내용일치 문제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문은 길이가 길어 짧아? 짧죠? 짧으니까 한 방에 다 읽어도 될 정도. 원래는 내용일치 물어보면 1, 2, 3을 다 읽어봐야 되잖아. 원래는. 근데 1, 2, 3을 읽어도 되지만 짧으니까 다 읽어도 될 정도.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네.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 하에서 일어난대.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뭐라고 한다? 프레임이라고 하구나. 알겠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지각은 프레임에서 일어난 일어나? 프레임 안에서 일어난 거 아닌가? 그죠? 있잖아. 그럼 4번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할 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해?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맥락이나 기준 가정에서 어떤 맥락이나 기준 가정에서 일어나 프레임에서 일어나는 거지. 프레임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마디로 네모 쭉 밑줄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끝. 이게 뭔데? 이 사람의 주장이죠. 뒤에는 부연 설명이잖아. 이 사람 뭐야?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해.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고. 끝이야. 좀 더 읽어볼까요? 간혹 어떤 사람이 나는요 어떤 프레임의 지배를 받지도 않거든? 사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거든?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하면서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거짓말이다 그랬잖아. 진실 아니다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은 확실하죠.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하면 거짓이라겠지.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 없어? 프레임 안에서 주관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2번 보세요. 아, 1번.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겠지. 2번 보면 프레임은 인간의 세상을 봐도 어떤 편향성, 어떤 편향, 주관적인 편향성이죠. 객관적이지 못하니까요. 지 생각 때 보는 거죠. 3번.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돼? 이거는 이 사람 주장과 정반대지.
프레임을 극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온 내용이 아니고 이 사람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이에요. 안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12번 보시면 에어버스 많이 들어봤죠. 비행기, 보잉 비행기 들어봤잖아. 아, 에어버스에 대한 이야기구나. 나도 이걸 보고 알았어요. 내가 뭐 비행기 뭐 알겠어? 그죠? 근데 내용이 쉬워 어려워? 쉬웠죠? 쉬웠잖아. 시험 문제 풀 때는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하라겠어? 보잉과 에어버스를 비교하라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쓸 시간이 없으면 보잉과 관련된 거 딱 묶고 에어버스를 묶으면 되잖아. 비교하면 되잖아. 그죠? 자,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 보잉과 에어버스. 아, 이게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 두 개구나. 보잉 비행기, 에어버스 비행기구나. 아, 에어버스 버스가 아니었군. 비행기였군.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 조종 시스템 활용 중들에, 자동 조종 시스템 활용 중들에, 보잉은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고 직접 통해, 보잉은 조종사가 직접 뭐 한다고 했어? 통제 밑줄 치면 되잖아. 나는 썼지만 여러분은 보잉 동그라미 치고 뭐해? 조종사가 직접 통제. 조종관은 비행기의 날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해.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에어버스는 조종관 대신 뭘 썼대? 사이드 스틱? 뭐지? 자, 문제는 뭐냐면 이와 다르게 그랬지. 얘가 뭔지는 잘 몰라. 그러면 이와 다르게니까 서로 얘가 반대가 된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조종사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이드 스틱 제도는 뭔지 모르지만 직접 제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이드 스틱하여 컴퓨터가 조종사 행동을 제한하거나 컴퓨터가 누구를, 조종사를 제한하는 거지, 통제하는 거지. 가장 큰 차이죠. 보잉은 조종사가 비행기를 직접 통제하는 거고, 에어버스는 사이드 스틱을 설치해가지고 컴퓨터가 조종사를 통제하는 거지. 이해 돼요? 아, 그런 구조구나. 보잉에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전권, 조종사가 전권을 가지고 있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가지지만 에어버스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주력 감축을 제한해. 누가 전권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가 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러한 차이는, 보세요, 이러한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서 밑줄. 이런 차이가 왜 생겼다고?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관점이 다른데, 관점이. 즉, 조종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 아, 보잉사의 보잉이 사람 이름이었구나. 보잉의 철학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 요겁니다.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아, 시스템은 불안정하대. 시스템 컴퓨터를 믿으면 믿어. 컴퓨터 못 믿어. 못 믿는다 뜻이죠. 그죠?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에어버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컴퓨터를 못 믿는 거지. 컴퓨터 못 믿어. 그다음 반면 반대로 에어버스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테우라는 사람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번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정성, 컴퓨터를 믿어 못 믿어? 컴퓨터를 못 믿는 게 시스템의 불안정인가? 맞지? 네.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한 건가? 네. 맞죠? 정확한 답이 1번입니다.
이 돼요? 그래서 쉽게 답이 1번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2번이 혹시 골랐던 사람은 베티오는 인간이 실수했으면 존재라고 보죠. 맞죠? 보잉은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컴퓨터를 못 믿는다겠지. 인간은 실수 뭐 언급한 적 있어 없어? 없죠. 4번도 볼까요? 4번도.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언급 없습니다. 한다 안 한다 말은 없죠. 뭐 없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추론 문제 여부가 엄청 멀하겠지만 딱 한 문제가 냈는데 이 추론이 그 추론이 아니죠. 내용 일치 문제였죠. 그죠? 네. 문제 풀하다 그런 말 한 적 있죠. 호들갑은 겁나 떨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러지 않았나? 그랬죠.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야, 공포와 불안 상태 이것도 써 똑같죠. 똑같지. 공포하고 불안하고 그죠? 구별하는 게 쉽지 않대. 왜냐하면 두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기 때문에 가령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언제가 그 병에 걸릴지 모른다.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두 감정은 서로 밀접하고 이렇게 되면 혼동이 쉽다. 그 다음 보세요. 하지만 두 감정을 야기한 원인을 따져보면 두 감정을 구별할 수 있다. 지금 구별해야 되거든. 구별해야 되거든.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해야 되는데 봅시다.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의 야기된 상태의 의미 밑줄. 아, 공포는 실제하는 위협의 야기 상태.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 에 의해 야기된 상태. 이해 된가요? 지금 실제하는 지금 위협 상태고,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면, 현재 발생했어, 안 했어? 현재 발생하지 않은 위협이지. 언제?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 이거지. 아, 지금 위협하고 있냐?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위협이냐? 지금은 아니고. 그죠? 2번 보세요. 선택지 2번. 전기, 가스 사고가 날까 두렵습니다. 지금 났어, 안 났어? 지금 안 났지? 외출하지 못한 사람은 불안한 상태 있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이게 돼?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보면 알겠죠? 쉽게 돼버렸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이것도 체크만 하면 됐던 문제죠.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 또 과학 이야기 나왔네요. 과학혁명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로마 가톨릭교의 정통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천문문자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따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실관에 따라서 우주 중심은 지구. 알겠죠?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지를 공전한다. 천동설. 우주 중심은 지구가 천동설이죠. 그렇구나. 뭐냐 가려고 하냐면, 3번 때문에 그래요. 천동설과 지동설 차이. 천동설은 우주 중심이 뭐다고? 지구. 알겠죠? 그 다음. 프톨레마이오스 2번 이야기죠. 그죠? 이해돼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들의 공전 궤도를 관찰하던 도중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는 관찰을 얻었을 때도 그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성 원리 설명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도 천동설이야 지동설이야? 천동설이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궤도의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즉 주전원에 따라
공존 궤도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주전원은 뭐야? 천동설입니다. 근데 2번 보세요. 프톨레마이오스 주전원은 지동설이야? 천동설이라니까요. 그래서 부합하지 않은 게 몇 번이야? 답이 2번이 되겠죠. 알겠죠? 이것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5번입니다. 1번은 수염소가 아니고 뭐라 그래? 순염소죠? 순염소. 순양, 순염소 숫지만 수에다 쇼 쓰지 않나? 2번은 위층이 아니고 뭐야? 왜 그래? 뒤에가 거센소리 드는 소리 앞에서는 위에서 시옷이 빠지죠. 아지랭이가 아니고 아지랑이죠. 왜? 임업력 행동하는 표준어가 아니니까. 의뢰가 답이죠. 답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문맥에 맞게 수정. 우리 이거 이권에서 배운 적 있죠. 뭐 정독. 근데 뭐 정독실 뭐 틀린 말을 그래 하지 않았나? 그죠? 난독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뜻에 가면 자세 읽음, 자세 읽음. 자세할 정도라고 배운 적 있죠? 자세 읽음. 즉, 종교한 독서. 자, 정도가 뭐야? 정독이 뭐야? 자세 읽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종교한 독서. 아, 여기다 적어볼까요? 정독이 뭐라고? 자세 읽음. 다른 말로 뭐라겠나? 정교한 독서 그랬지. 무엇이 정교한 거 아니구나. 한자로는 정독이다. 한자로는 정독이다. 이 정자가 정밀하다 들어가겠죠. 정독은 바른 독서라면 정독. 오? 바른 독서 정독할 때 이 정독과 넣어진다. 정독과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거지. 정독 소리는 같은 뜻이 다르잖아. 그 기억 다르게 있지만 뜻이 같다. 뜻이 다르잖아. 뜻이 다른데 무슨 뜻이 같다는 게 틀렸죠. 1번은 설명이 틀렸습니다.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모든 단의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독의 결과로. 근데 니은처럼 이와 같은 정독이지. 무엇이 정교할 것이 그랬지. 이와 같이니까 바를 정자로 쓰면 안 되고 정멸할 정자로 써야 되겠죠. 뭐 바꾸면 되는데 안 되지. 정도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 속도가 빨라져서 빨리 읽기는 속독이 가능. 아, 빨리 읽는 게 속독이구나.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짧은 시간에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보세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즉 정속독이야. 정속독을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지. 그러면 속독이 빠르게 읽기지. 그러면 정은 정교한 거지. 아까 정교한 걸 뭐라고 했어? 이 정도고 써야 되지 않나? 근데 3번은 디귿은 발전 썼으니까 3번 디귿을 정밀한 정자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지. 그래서 3번이 맞죠. 17번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 빨리 좀 할게요. 17번.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시를 읽기 전에 빨리 선지를 봐야 되겠죠. 1번 볼까요?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 이 우리 감각적이라는 걸 배웠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들어있으면 전부 감각적이겠지. 거의 대부분 모든 시는 감각적이지 않냐?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 찾아봐야죠. 막바지 띠약볕 속에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화하고 있을 거예요. 자연현상이 갑작스럽게 변화했나? 자연현상이 갑작스럽게 변화했냐고. 변화했지. 어떻게? 매미 울음이 그렇게 절정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조용해졌냐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냥 그렇게 매미 소리 시끄럽더니 갑자기 끊어졌지. 조용해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한 자연 현상 감각적으로 돼? 맞아, 맞아. 맞지. 2번 청각적 뒤에 보면 메모리 쟁쟁쟁 말인 거 있잖아. 그죠? 시각적 성 전개하고 있죠. 3번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사랑의 속도 표현했나? 소나기하고 맑은 구름 사랑 속도인가? 뒤에 볼까요? 2연 보세요. 2연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랑도 메모리스 막 울렸다가 끝나고 똑같지 않냐? 사랑도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머물러 들이붙더니 막 들이붙더니 얼마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냐? 그러면 소나기에 물붙다가 맑은 구름 낀 걸로 사랑 속도 표현했어 안 했어? 했죠. 4번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구 상황 아까 있었지. 매미가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야 봐봐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서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그랬지. 있는가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잖아. 그래서 그 상황을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 맞아 틀려? 틀렸죠. 하나 더 있습니다. 서리법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런 기적도 없지. 정적의 소리입니다. 정적은 조용한 거지. 정적의 소리가 나왔나? 그러면 역설법. 근데 서리법이잖아. 뒤에가 역설법도 잠깐 나왔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요. 18번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낸 문제를 짐작을 했습니다. 점점 문법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예측이 네다섯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네다섯 문제가 문법이 나올 것 같았는데 더 적었죠. 힌트는 18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루카치 처음 들어봤죠? 국어를 전공한 사람한테는 루카치를 모를 수가 없어요. 대학교 전공생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겨울로 루카치라 해가지고. 이해돼요? 소설 이론 배울 때 이 사람 우리는 배워요. 대학 전공서입니다. 근데 내용은 엄청 쉽게 나왔죠. 이해돼? 그러면 이거를 썼다는 것은 이거를 가르치는 교수 아닌가? 그러면 언어학자야 문학자야? 현대문화 문학 박사가 쓴 거예요. 출제를.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맞춤법만 문제를 넣고 넘어가서 하는 일도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 내가 풀렸던 겁니다. 아, 문학 전공한 교수가 냈구나. 루카치가 냈구나. 봅시다.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보세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자,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한 겁니다.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기준이 몇 개야? 한 개지. 근데 3번 보세요.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세 개로요? 세 시대야? 아니죠. 기준은 하나잖아.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려봐야 되겠죠? 야, 그릴 필요도 없이, 그릴 필요도 없이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자,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 자, 신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 신과 인간 결합이 아주 딱 붙었냐, 분리가 됐냐, 적당히 붙어있냐에 따라서 총체성, 총체가 뭐야? 함께 있는 거, 붙어있는 거 개념으로 세 시대입니다. 첫 번째 시대, 첫 시대라고 할게요. 첫 시대는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 정도가 낮아진다. 누가? 인간, 신과 인간 결합 총체성 정도가 후대로 갈수록 낮아진다. 첫째는, 아, 첫 번째 시대 후대로 갈수록 결합이 낮아져. 그러면 첫 번째부터 뒤로 갈수록 결합이 낮아져. 그러면 신과 인간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점점. 첫째는 첫 번째 시대입니다. 첫 시대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서사시 시대. 서사시 시대. 그러면 시험 볼 때는 나처럼 쓰지 말고 첫 번째 시대 첫째 동그라미 치고 서사시 시대 동그라미 치면 되죠. 호메르스 일리아도, 일리아드는 미치면 안 되고 오디세이를 미치셔야 돼. 왜? 1, 2, 3, 4에서 일리아드는 나온 적이 없지. 오디세이는 나왔죠.
몇 번에? 4번에. 그럼 오디세에 나와서 오디세에 미치면 되죠. 오디세에서는 신과 인간이 하나로, 신과 인간 결합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신과 인간이. 그게 뭔데? 오디세이야. 하나로. 알겠죠? 인간들이 그리스와 트로이 두 표로 나누어 전쟁을 벌 때도 신들도 인간 모습을 하고 두 표로 전쟁, 신들도 인간 모습에 때 결합해가지고. 이때는. 첫 번째 시대는. 알겠죠? 둘째는 비극의 시대다. 둘째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비극의 시대. 비극의 시대. 둘째는 비극의 시대. 그러면 둘째 동그라미 주고 비극 시대 동그라미 주면 되죠.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디스. 어? 어디 있나? 4번에 있죠. 그죠? 에우리피디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 신과 인간세가 분리. 신과 인간이 엮어진다. 분리. 하지만 두 세계가 완전 분리 아님. 분리인데 완전 분리 아님. 완전 분리는 아니고, 그죠? 신탁이라는 약한 통, 아, 신탁을 통해서, 신탁이 뭔지 알아요? 신이 의뢰한 거지. 신이 직접 통제한 게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노니, 대신 말해라. 신이 부탁한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좀. 아,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 이어져 있습니다. 비극에서 신은 인간 행위에 직접 개발이 아니고 신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친다. 그저 존재.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데 신탁을 통해서 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게 완전 분리하고 일종으로 연결되어 있죠. 신탁을 통해서. 셋째는 플라톤을 대표하는 철학시대입니다. 셋째 시대는 무슨 시대? 철학의 시대입니다. 뭐로 대표되는? 플라톤. 이 시대는 이미 계몽된 시대. 이때는 이미 계몽된 시대라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1번 계몽사상은 서사시 시대에서 철학시대의 전환을 이끌었다? 보세요. 서사시의 철학적으로 중간에 빼먹으면 되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맞잖아. 그리고 이미 계몽된 시대인데요. 이미 계몽이 끝난 건데 1번은 말이 안 되고요. 2번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비극. 플라톤은 비극 시대가 아니죠. 철학 시대로 가야죠. 안 맞죠. 이해 돼요? 그게 다 몇 번이야? 4번이죠. 19번입니다. 그리스와 부합하지 않은 겁니다. 아, 맨 뒤에서 그러나 차였어요. 그러나 맨 뒤에 그러나 차였어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 거기 밑줄 10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지. 17세기 이후 방관자형 현실 비판이 아니고 구경꾼이지. 17번 보세요. 아 2번 보세요. 2번 17세기보다 나중 시기,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지. 몽유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인가? 아니지. 비판이 아니라 구용꾼이라고 했잖아. 그 방관적이라고 했잖아. 2번은 맞아 틀려?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죠? 20번입니다. 메타버스가 나왔네요. 우리가 메타버스는 많이 들어봤잖아. 자기 가상 캐릭터 있어가지고. 그죠? 나 대신 티신 경험하는 거 아닌가? 나 대신 땅도 한번 사보고. 나는 현실은 거물주 안 되지만 거물주 대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걸 안 다음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모르면 읽어봐야 됩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활용 목적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아, 똑같아. 지금 뭐가 있죠? 디지털 트윈과 뭐가 있나? 메타버스. 지금 이게 서로 대조 대비되는 걸 엄청 많이 되고 있죠. 불안, 공포, 차이점 이렇게
디지털 트윈인가? 메타버스. 그 체크하면 돼요.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적 경험 제공. 메타버스는 뭐야? 새로운 뭐야? 경험 제공 아닌가? 그죠? 몇 줄만 치면 돼요. 그게 목적이야. 반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중 컴퓨터 디지털 데이터블로 표현하여 가다 보세요. 똑같이 복제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 현실과 똑같이 복제. 그러면 가상이 아니죠. 그대로 복제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건물주는 실제로 건물주가 건물주가 되는 거지. 아, 그게 디지털 트윈이구나. 그럼 그게 뭐가 좋을까?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세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 상황, 아, 똑같기 때문에 미래 상황을 어쩔 수 있어?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측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의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분에서 봐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지. 위험 요소를 뭐 하는 거야? 메타버스는 그냥 새로운 경험 목적이야. 완전 호구지. 근데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똑같지. 미래 상황 예측하는 거야. 예를 들면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하철 문을 열면 사람들 폭 나가면 못 나오고 막히겠네. 쓰러면 다칠 수 있겠네. 몇 분에 다치겠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문 열면 안 되고 바로 통과해야 되겠구나. 이해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이 다리가 몇 년 후에는 무너지겠네. 그러면 지금 먼저 고쳐야 되겠네. 이런 거. 지금 이대로 가면 이 학교는 없어지겠네. 이 학교는 부족할 수 있겠네. 이해 돼요? 이렇게 하죠. 이런 거죠. 아, 그게 디지털 트윈이구나. 오늘 알겠죠? 끝났습니다. 3번 볼까요?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그죠? 아, 현실 세계 위험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맞죠. 1번이 틀린 이유는요. 1번, 디지털 트윈을 활용에 따라 글로벌 고용률이잖아. 고용률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고용률은 없습니다. 직원을 얼마나 채용하냐. 이건 안 나왔어요. 4번이 아닌 것은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 이용자 새로운 문화적 경험은 누구죠? 메타버스였죠.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지나버렸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해서 풀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걸렸다 하잖아. 걸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빨리 풀어요. 내가 좀 늦게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부족했으면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겁니다. 감히 말하 근데. 신화, 고전문화 해석하는데 막 어렵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지식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같이 국가직 시험이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역사상입니다. 계속 보면 국가직 시험 보고 두 달 있다가 지방직 보지 않나? 국가직이 쉬웠잖아. 그러면 지방직을 출제 않은 출제자도 지난번 국가직 쉬웠다고 평균점수를 알아 몰라. 알지? 이러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그럼 쉽기는 어렵겠네? 항상 어렵게 됐습니다. 국가직이 쉬우면 항상 지방직을 어렵게 됐습니다. 이해 돼요? 뭔가 알겠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지방직이 쉽고 국가직이 어려운 적이 있었지.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지방직을 먼저 봤거든. 국가직이 연기돼가지고. 지방직 쉽게 내고 국가직이 어렵게 된 겁니다. 이제 앞에 시험이 쉽게 내면 다음번 시험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내든 지금은 이제 지방직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렵게 낼 것을 대비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죠?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던 말씀드리고요. 지방직 군무원 시험에 매진하도록 합시다. 서로 간에.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